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저는 미식 마케팅이라고 그래서 네네. 맛집에 저를 부를 줄 알았는데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 이곳은 네. 제천 10경 중에 하나인 제1경인 의림지예요. 네. 의림지 중에서도 여기는 의림지 역사박물관이거든요. 아. 네. 여기 곳이 의림지 역사박물관. 네. 제가 제인스 TV가 저 인터뷰를 온다 그래서 제가 네네. 공부를 했어요. 네네네. 그랬더니 TV가 좀 실내에서 딱딱한 분위기로 진행을 하더라고요. 네, 네. 저는 조금 야외에서 네. 네, 제천의 미식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이곳으로 안내를 네, 부탁드렸습니다. 야, 역시 이 마케팅을 하는 부서라 그런지 이 발상이 남다르세요. 예, 지금까지의 희망 인터뷰가 너무 딱딱하다. 그래서 좀 바꿔보자, 이색적으로 해보자 해서 우리 이정희 제천 미식 마케팅 팀장님께서 의림지 역사박물관으로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어유, 감사합니다. 네, 또 이렇게 또 깊은 뜻이 있었네요. 네. 팀장님, 저는 네. 그럼 아시겠다. 저의 그 희망 인터뷰 첫 출연하시는 분에게는 네. 제가 삼행시를 선물로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팀장님의 조남을 네. 하나씩 좀 운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토록 만나는 도시가 있었구나. 정. 정말 맛있구나. 희. 희한하게 맛있는 제천 야채랑 먹으러 가야지. 아, 감사합니다. 제가 미식 마케팅 팀장인데요. 네네. 저희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멋지게 네. 예,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제가 잘 간직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마음에 드신다고 하니까. 네, 맞아요. 네, 행복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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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참 많은 부서를 들어봤지만 네. 미식 마케팅은 처음 들어봐요. 예. 이 미식 마케팅 뭐 어떤 일을 하는 부서예요? 미식 마케팅 팀은 전국에서 저희 제천시밖에 없습니다. 아니, 전국 221의 지자체 중에 네. 유일하게 네. 서울도 없나요? 없습니다. 전국에 유일하게 있는 네. 게 제천의 미식 마케팅 팀장이라고 합니다. 네네. 오. 네.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2019년이죠, 작년이죠. 작년에 저희 미식 마케팅 팀이 새로 신설이 됐는데요. 요즘은 관광에 있어서 관광지가 아니고 음식이 그 여행지를 선택하는 맞아요. 이게 맛있는 도시. 예, 춘천하면 그 네. 먹으러 가잖아. 네네네. 네. 이런 관광 트렌드에 발맞춰서 저희가 제천시에서도 이 미식 마케팅 팀을 신설을 했는데요. 저희 제천에서는 미식 마케팅 팀을 신설을 하고 저희 제천 대표 음식 브랜드인 약채락이 있죠. 네. 약채락 브랜드를 강화하고 그다음에 특화 음식 거리를 육성을 하고 네네. 그다음에 가스트로라던가 이런 미식 네. 여행 상품을 개발하는 데 저희가 총력을 기울이고 아, 그러시구나. 그 약채락 설명 좀 잠깐 해주시죠. 약채락은요 네. 한자를 그대로 풀이하면 약이 되는 채소를 네. 먹으면 즐겁다. 아, 여러분 여기 아래 이거 보이죠? 예, 약채락 먹으면 어떻게요? 약이 되는 채소를 약이 되는? 먹으면 즐겁다. 즐겁다. 네, 여기 자막에 보이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럼 이제 재작년에 네. 이 부서가 생긴 건가요? 작년에. 2019년도에. 근데 그 성과가 벌써부터 네. 수확을 하고 있죠? 그럼요. 어떤 성과가 네, 있나요? 저희가 작년 12월에 트래블 아이 어워즈라는 곳에서 음식 관광 콘텐츠 부분에서 저희가 네. 우수상을 수상을 했어요. 야, 우수상을. 네. 네.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9년 네. 지역 관광 발전지수 동향분석 결과 네. 저희 관광정책 역량 부분에서 저희가 최우수 등급을 네, 네. 와우. 이루는 캐고도 저희가 이룩했습니다. 네, 야, 그러면 이 전국의 미식가를 불러 모으기 위한 어떤 특별한 준비한 네. 게 있나요? 뭐 어떻게 이렇게? 네, 저희가 작년에 이제 이 미식팀을 신설을 하고 제천 들어와 네. 들어와 올해 저희가 2020 미식도시 선포식을 통해서 선포식까지 네 제천의 네. 미식도시를 알리는 계획을 저희가 역심차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4월달에 네. 저희가 청계천에 가서 전국에 있는 분들한테 저희가 미식도시를 알릴 계획이었는데 아 지금 상황이 계속 코로나 때문에 계속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로나 때문에 이 행사를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고요. 네네네. 지금 10월 달에 또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서울에 가서는 저희가 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네네네. 저희가 이 제천에서 지금 근데 뭐 벌써 입소문이 나가지고 뭐 네. 방송국, 신문사, 뭐 유튜버들이 지금 제천 네. 오냐고 난리가 났어요. 그렇죠. 네. 지금 행복하게 지금 인터뷰를 제가 계속하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저희가 작년에 가수 트롯 투어라는 그 걸으면서 여러 가지 음식점을 맛보는 그런 미식 상품을 저희가 개발한 게 있는데요. 네. 이거를 좀 더 확대를 해서 프리미엄급의 저희가 미식 여행 상품을 개발해서 그걸 런칭과 함께 2020 미식 도시 제천 선포식과 함께 제천 미식 도시를 알릴 지금 계획을 다시차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스트로 투어 미식 투어를 신청하려면 제천시 홈페이지로 신청하나요? 어디다 하나요? 제천시 관광협의회라고 있습니다. 네네. 네, 여러분 여기 자막 보이죠? 네. 여기로 전화를 하시거나 여기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제천 가스트롯 투어는 사실은 다수가 10명 이상이 신청을 해야 10명 이상이지만 만 저희가 만 네, 미식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돼. 미식 여행을 저희가 예, 추진을 해드렸었는데요. 네. 지금 코로나 생각 때문에 10명 이상 모객하기가 참 힘듭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인원을 4명으로 4명까지 4명까지 네. 그래서 인원이 4명만 신청을 가족 하시면, 단위 신청하기 딱 좋네요. 네, 가족 단위, 친구, 그다음에 모임, 뭐 연인, 네. 뭐 이렇게 소규모로 저희가 신청을 하면 관광 해설사님이 또 같이 진행을 하시고 아니 4명인데 관광 해설사까지 딱 붙어가지고 네. 이제 음식에 대한 설명을 저희가 2시간 코스로 네, 만족스러운 코스로 저희가 미식 여행을 시켜드립니다. 야 이게 제천에밖에 없다라는 거, 이게 입소문을 탔다라는 거, 이거 지금 이제 쭉쭉 뻗어간다는 거, 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안 오면 그건 평생 후회할 거야. 그리고 제가 저기 지금 방송 나가기 전에 한 가지 더 홍보드리면 네. 7월 28일 다음 주 화요일이죠. 네네. 더 짠내 투어를 저희가 촬영을 했습니다. 거기서도 저희 제천 가스트로 투어가 네. 될 예정입니다. 아니 가성비가 얼마나 끝내주면 짠내 투어까지 나왔어. 네, 네. 네. 또 한 가지 팁. 네. 그리고 지금 인터파크하고도 저희가 지금 와우. 네, 계약 중에 있는데 네. 인터파크를 통해서도 티켓 구매를 해서 10% 할인된 금액으로 여러분들은 이 제천 가스트로 투어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조만간. 제천시가 작년에 980만의 관광객을 유치했는데 이거 올해 이것 때문에 1,000만 찍는다. 내가 진짜 딱 봤으니까 그냥 간다 이거. 아자. 네. 아자. 네. 1,000만 가자. 네, 가자. 팀장님. 네. 이 제천하면 이 한방. 네. 한방. 네, 네. 한방과 의병의 이미지가 참 있어요. 네, 네. 네.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한방의 이미지를 그 약체락으로 푸는 건가요? 그 브랜드 좀 설명해 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약체락이 약이 되는 채소를 먹으면 즐겁다 이런 것도 있고요. 제천시 대표 음식 브랜드예요. 네네. 그리고 제천에는 11대 GAP 약초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체락은 이 11대 GAP 약초를 식재료로 해서 네. 이렇게 만드는 음식입니다. 그러면 이 약체락이라는 브랜드 네. 이게 언제 이렇게 태어난 브랜드고? 네, 지금. 약체락은 2008년도에 만들었고요. 오래됐네, 12살이네요. 네, 야. 네. 저희가 이거 만들어지게 된 배경은 네. 저희가 2010 제천 국제 한방 바이오 엑스포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앞두고 우리 2008년도에부터 제천에 약초를 넣어서 만든 음식을 만들어서 이때 2010 제천 국제한방 바이오 때 제천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제천의 맛을 알리는 제대로 된 맛을 알리자 해서 이 약체락이 탄생하게 됐죠. 야 그렇게 저는 그냥 이렇게 요즘 저기 했더니 하는데 벌써 12년이나 네네. 돼서 된 그런 브랜드였군요. 네. 이 제천시는 네. 축제와 관광의 도시입니다. 네. 네. 자연치유 제천 네. 또한 미식도시 제천이 있습니다. 하나 더 네. 추가됐어요. 여러분들 네.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제천이 어떤 도시라고요? 미식도시 제천요. 안 들려요. 미식도시 제천요. 네 잊지 마세요. 네 미식도시 제천입니다. 네, 네. 그럼 이 제천을 네. 대표하는 음식과 네. 특산품을 좀 소개해 주신다면 네. 약체락이라는 브랜드의 음식점이 지금 현재 18개의 음식점이 있습니다. 네. 그럼 이 18개의 음식점의 그 리스트를 보려면 제천시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되나요? 문화관광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네. 예, 약체락이라는 코너가 발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이시죠? 자막. 여기로 들어가시면 제천의 대표 맛집 18개 식당 리스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천 약체락은 한 가지 음식만 있는 게 아니고요. 약체락
비빔밥도 있고요. 비빔밥. 네. 이제 전주 비빔밥 이제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저리 가라. 제천 비빔밥 훨씬 맛있고요. 네. 그다음에 약재랑 그 한정식이 있고요. 오, 네. 네. 그다음에 또 울금으로 만든 또 떡갈비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약채를 또 해갖고 통밥을 또 만드는 또 약채 통밥집도 있고요. 나물밥상도 있고 수없이 많은 음식점들이 18개 음식점에 가면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는 한방의 도시잖아요. 그래서 기본 베이스 반찬이 약채인 거야. 네, 저는 팀장님이 추천해 주신 제천 산아래집을 가봤지롱. 네, 동말이지? 네. 아니 그 시골 산골에 네네네. 점심에 주차할 데가 없는 거예요. 네네네. 와, 나 진짜 그렇게 맛있게 먹은 또 처음이야. 또 그 집은 또 하나의 장점은 또 약채를 한 방울 주재료로 해서 음식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 네. 친환경 유기농 네 맞아요. 또 해서 건강한 음식을 더욱더 건강하게 네. 차리는 그런 또 국상. 제가 팀장님이 소개해준 산 아래를 가봤으니까 저도 한번 그 리스트를 보고 요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한번 그 18개 식당을 투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거에 이어서 저희가 또 그 건강한 밥상도 있지만 네. 또 약채락으로 만들어진 R&D 상품들이 또 있어요. 그건 또 뭐예요? 네. 이 약채락은 또 저희가 네. 또 양념이 또 특이해요. 양념이 특이한데 약채락 4대 양념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저 처음 들어봐요. 약채락 4대 네. 양념이 있어요. 네. 저희가 제천의 황리가 되게 유명해요. 그쵸. 전국에 네. 70%가 바로 이곳 제천에서 생산이 됩니다. 네. 네. 전국 4대 약재 시장의 하나가 바로 이곳 제천이죠. 네. 네. 그래서 황기로 만들어진 저희가 관장이 있어요. 네. 그걸 저희가. 간장. 황기 네. 관장. 황기 막간장. 막간장. 브랜드명을 저었는데 황기로 네. 만든 간장이. 여기 보이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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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당기가 또 제천에 유명해요. 맞아요. 또 당기로 만드는 또 고추장이 있어요. 당기 고추장. 네. 제천 당기 고추장. 네. 네. 그리고 저희 또 제천 지역에 덕산면이라고 또 있어요. 네. 그 덕산면에서는 또 양채. 양채가 서양 채소를 말하거든요. 네. 브로콜리라던가 치콜이라던가 이게 많이 재배가 되는 곳인데 그 양채를 이용해서 제가 페스토 소스, 샐러드 소스를 또 개발을 했거든요. 야. 네. 그 소스하고 그다음에 또 옹잎. 뽕잎. 뽕잎은 많이 아시죠? 그럼요. 예, 뽕잎을 또 이용해서 이거 뽕잎 소금까지 해서 총 네 가지 양념이 조미료가 있어요. 야, 저는요, 참 이게 듣다 보니까 이 제천에서 생산되는 정말 그 자연, 네, 그 농산물을 가지고 그러면 농가님들도 좋고, 그렇죠. 네. 이걸 하시는 식당분들 좋고, 네. 요리 좋고, 매부 좋고, 칼을 치고, 손에 잡고. 저희는 건강한 음식을 먹어서 좋고요. 먹는 사람은 네. 건강 좋아져서 좋고. 네. 야, 이 제천 안 올려 안 올 수가 없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R&D 상품으로 간장은 지금 상품화로 해서 네. 지금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인터넷에서도 구매할 수 있죠? 제천몰로 들어가시면 제천몰 여기 보이시죠 네. 여러분? 제천몰에 가시면 클릭으로 네. 아주 쉽게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맛간장이 아니라 저희가 막간장이라 해서 이제 기억이에요. 막! 네. 막 먹는 거야? 이거는 이름을 지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저희 네. 시장님이 지으셨어요. 야, 우리 시장이 네. 막 먹으라는 건가요? 네, 막 넣어도 맛있는 요리가 됐다. 야! 네, 그래서 이거는 한계 막간장이에요. 이 간장은요, 네. 막 먹는 거예요. 이게 그냥 보여 약이기 때문에 네, 막 먹는 막간장. 네. 제천 막간장. 네. 저희가 그 막된장도 사실은 맛있잖아요. 예, 네, 그거에 착안해 저희 사장님이 막간장으로 하잖아요. 네. 절대 막간장이 아닙니다. 제천 막간장. 네. 그래서 그게 지금 상품화가 돼서 지금 아주 인기를 지고도 지금 판매가 되고 있고요. 네. 나머지 양념들도 곧 상품으로 출시. 오야 기대 만땅입니다. 네네. 네. 네. 여러분들이 참고로 또 이거를 구매해 주시면 제천 농부님들을 또 돕는 네,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적극 제천몰에 들어가셔서 클릭 네. 부탁드려요. 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상품이 또 있습니다. 뭐 또 있어요? 네. 야. 네. 지금 요즘 코로나하고 코로나 때문에 집 밖에 나가서 외식하기도 힘든데요. 맞아요. 배달 음식이 많이 뜨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약채락으로 만든 건강 도시락도 또 있습니다. 야, 이거 뭐 완전히 진짜 이 미식 마케팅. 와우. 네. 배달도 되는 거예요? 아, 저 너무 예, 저희가 지금 너무 많은 일들을 하고 있죠. 와우. 예, 네, 여러분들 네. 이거는 진짜 제천 안 올래 안 올 수가 없는 거야. 네. 네 전국의 미식가분들 제천 가즈! 금방 말
말씀드렸던 그 4대 양념을 가지고 이 네. 그 도시락을 만든 건데요. 네. 이 도시락은 저희가 작년 2019년 한방바이오 박람회 때 첫 런칭을 했었어요. 오. 근데 하루에 500개 이상씩 매일 완판되는 시간이 있었어요. 와, 해드만 완판이야 예, 그냥. 예, 예. 와. 그래서 지금 6일 동안에 저희가 2,400개가 팔렸었고요. 네. 올해서부터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약차락 식당 두 군데에서 이 도시락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와. 이게 자막인가요? 네. 이거 먹으면 제척 엄청 오겠다. 네. 그럼 지금 이 두 곳에서 지금 인기리에 약차락 건강 도시락도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아우, 야. 여러분, 제척 꼭 와야겠죠? 음식 맛이 곧 도시의 관광 경쟁력이다. 누구 말씀일까요? 네, 여기 계신 이정희 미식 마케팅 팀장님의 말씀이십니다. 팀장님, 그러면 이 제천시 음식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어떻게 무엇을 하고 있나요? 네. 저희는 새로운 미식 콘텐츠 개발과 관광산업 촉진을 위해서 기존의 약선 음식 거리를 재정비해서 명동 갈비 골목하고 제천 가스트로 투어로 특화했습니다. 명동 갈비 골목은 이곳이 옛날에 제천의 중심가였거든요. 식도락 거리였었고 이 명성을 다시 살리고자 저희가 명동 갈비 골목이라고 명명을 하고 작년에 저희가 겨울왕국 축제 때 이 장소에서 저희가 제1회 핫 앤 스파이시 푸드 페스티벌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저 가봤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겨울왕국 축제는 춥잖아요. 네. 저희가 이 축제를 기획하게 된 이유는 핫, 뜨겁고 핫 앤 스파이시, 매운 음식을 먹으면 열이 나니까. 그렇죠. 네. 네, 맞아요. 네. 거기에 착안을 해서 뜨겁고 매운 음식을 먹으면 열이 나서 이 겨울을 잘 견딜 수 있겠다 해서 그리고 또한 이 명동 갈비 골목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 축제를 이 장소에서 저희가 진행을 했었죠. 아주 야. 핫하게 그때도 아주 사람들이 많이 즐겨주셨어요. 와, 근데 딱 들어보니까 네. 겨울왕국 제천 하면서 또 그거랑 또 연계해서 작년에 100만인가 이렇게 네. 왔다 갔다 하나요? 네. 그럼 이분들이 또 다시 그 명동 거리요? 무슨? 명동 갈비 골목. 네. 네. 제천에 오시면 명동 갈비 골목이라고 있습니다. 네. 거 가서 또 핫 에스페시를 네. 먹고 네. 또 몸에 열을 내고 네. 가서 또 즐기고. 네. 야, 네. 제천시 너무 좋아. 여행에 있어서 음식은 정말 중요한 요소가. 그럼요. 네, 네, 네. 네. 저희가 진짜 춘천 왜 가는데요? 예. 네. 네. 전주 왜 가겠어요? 그렇죠. 네. 네. 이제는 네. 제천입니다. 이제는 제천입니다. 네. 네. 근데 이 음식 마케팅 팀을 이끌어 오시면서 네. 또 애로사항도 좀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은데. 많이 있었죠. 네. 네, 많이 이 있었죠. 기회를 틀어서 다 풀으세요. 네. 다. 네. 네. 저희가 작년에 제천 맛집을 선정했었어요. 네네네. 제천 맛집을 선정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18개 맛집. 선정. 그 약재라고 직접. 아, 약재라고 직접. 그거 외에 저희가 제천 맛집이 또 있습니다. 또 따로? 네네. 제천 맛집이 35개 제천 맛집이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4차에 걸쳐서 심사숙고해서 아주 공정하게. 오, 4차까지 네. 심사를 해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35개 요소를 선정을 했죠. 근데 네. 제천에 음식점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한 뭐 500개 되지 않을까요? 몇 개예요? 네 배, 다섯 배. 제천에 2,000개 식당 중에 고르고 네. 엄선을 해서? 네. 네. 야. 5개가 한 상이 돼, 선정이 네, 됐죠. 네, 네, 네. 정확하게 2,600개 정도. 2,600개요? 네, 일반 음식점이 있어요. 야. 그중에서 35개 집이 저희가 선정이 네. 됐는데 머리 아프겠다, 이거 선정하냐고. 떨어진 집이 있죠. 네. 떨어진 집이 있는데, 이제. 많이 속상하게 하셨죠. 네, 우리 집도 맛있는데. 저도 많이 속상하죠. 다 맛집을 올려드리지 못해서. 그분들의 좀 항의가 있었고요. 네네. 네. 그게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랬구나. 아, 정말 마음 같아서는 다 이 정말 우리 제천시에서 네. 보증하는 식당으로 선정을 하고 싶었지만 아쉽게도 네,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팀장님께서 네,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많은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네. 저는 네. 팀장님의 그 앞으로 계획과 목표, 네. 비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제천은 네. 아직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와. 이유가 뭘까요? 글쎄요, 혹시 이 제천에 먹는 음식? 저도 지금 그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 있어요. 네. 네. 제천은 좀 약초가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몸에 좋은 이 약초로 된 음식들을 많이 먹어서 네. 면역력이 좋아서. 그치, 업되니까. 네. 코로나가 아직
확진자가 한 명도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자부하거든요. 네. 그래서 코로나 확진자가 코로나가 지금 이제 종결이 되고 지금 안정화가 되면 분명 청정 지역 코로나가 제천이 확 더 뜨겠는데요. 확진자가 한 명도 없는 이 청정 지역으로 뭐 많은 사람들이 맛있는 음식을 드시러 올 거라고 저는 확신이 듭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저희 최종 목표는 유네스코에서 지정하는 미식 창의 도시가 있습니다. 오. 네. 저는 최종 지금 어떤 도시가 그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전주 해외는 아 전주가 유일한가요? 네. 해외는요? 해외는 지금 일본에서도 지금 두 곳이 있고 오. 중국도 지금 두 곳이 있고 대표적으로 저희가 그 저기 마카오? 마카오 예, 오. 마카오가 미식 창의 도시로 지금 음식으로 많이 소개가 되고 홍보를 하는 도시인데 네. 마카오의 버금가는 오. 제천이 될 수 있도록 예. 전진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우리 제천의 미식 마케팅 이정희 팀장님의 최종 목표가 유네스코 미식 창의 도시라고 합니다. 많은 격려와 응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듣기만 해도 너무 좋아. 네. 네. 꼭 지정이 돼서 정말 전 세계인들이 제천의 약채락을 먹으러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팀장님, 정말 이제 지금 코로나19로 많은 국민들이 좀 지쳐있는데요. 네, 좀 가슴 따뜻할 수 있는 덕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지치고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계시는데요. 이곳 제천의 건강한 음식을 드시면서 소소한 또 위로도 받으시고 힘도 가지시고 이런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네, 자연치유도시 제천! 미식 도시 제천! 많이 오셔서 건강하시고 맛있는 밥도 드시라는 덕담이었습니다. 네, 이것으로 유튜브 JMTV의 희망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미식 도시 제천! 가즈아! 제천! 가즈아!